최대한 두텁게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여기까지 압박을 올수 있으면 네. 이거는 흙이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네, 지금은 그 자리가 급소였던 것 같아요. 네, 백이 먼저 갑니다. 사실 약간은 욕심을 부린 수인데요. 네. 근데 이 수도 이 수가 있으면 오, 갑니다. 지금 이 수가 강력할 수 있습니다. 오, 급소에 급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묘한 모양이었는데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전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두는 것은 네. 여기를 잡혔을 때 지금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워낙 악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형도 없어지고요. 네. 예, 그러면 중앙도 시달리고, 이제부터는 계속 시달릴 때밖에 안 남습니다. 네. 이 수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박하민 선수 날카롭습니다. 그 진행으로 네. 흘러갈까요? 그랬다면은 이 수는 실수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오히려 이렇게 한 칸을 뛰던지 네. 다른 수를 찾았어야 되네요. 거기서 붙이는 수가 숨어져 있었네요. 그래서 사실 이 수가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쪽으로 살려준 다음에 이제 막고 두게 되면 살려주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였었는데, 네. 이 수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서 강동윤 선수도 이 호구 치는 방향을 바꿨는데요? 결국 안 좋거든요. 이렇게 네. 살아가서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고 탈출을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인데요. 네. 근데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 실리가 아닌 완생이 아닌 중앙을 선택한 건데요. 우선 그한방 아프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 선수기 때문에 좀더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기 철벽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강력하면 떨어지거든요. 이쪽 수법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둬서 여기 한 집을 만들고 이쪽으로 한 집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수를 보고 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비상수단이 없었다면은 백이 정말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박하민 선수도 네. 욕심을 부리면 여기를 두는 수긴 한데요. 네. 이렇게 돼야지만 지금 여기가 선수가 아니라서요. 대신 중앙 쪽으로 백이 진출할 때는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상당히 손해입니다. 자, 과연 백에게 비상수단을 내어주고 이 중앙 두텁을 차지할지. 네. 무난하게 두어 가는군요. 아무래도 여기가 좀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요. 네.
네, 흑이 잘 된 것만 분명합니다. 네,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던 우변에서는 흑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물론 집으로는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여기가 선수가 되고 또 이런 데가 또 아프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흙은 자꾸 두터워지면 지금 이런 미생들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픈 자리 바로 두어가네요. 중앙을 돌보고요. 아무래도 백이 이 우변에서 좀 손실을 입으면서 이 판 전체가 열받았어요. 좀 바빠졌습니다. 네. 자, 백의 희망이었던 중앙을 한 칸을 뛰면서 견제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로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개가를 하고 나니까 흙이 꽤 좋아 보입니다. 네. 좀 점점 더 판이 좁혀지고 있고요. 굉장히 사실 무난한 수들로만 뒀거든요. 네. 참 이런 것의 강점이 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의 대국은 흐름으로 개가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잘 된 이후에 네. 이 자기 페이스를 찾으니까 정말 좀 무서운 선수네요. 네. 뭔가 무난하게 두어 가는 듯 하지만 항상 그 밸런스는 맞춰가고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도 역시 형세 판단의 강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좌변은 지금 흙이 안전한 거죠? 지금 사실 여기도 쓸 때 뭐 살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나왔거든요. 뭐 좌부로 가면 뭐 이쪽의 약점 이용해 살겠다. 아. 지금 그런 뜻이고요. 자체 안형은 불확실하지만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런 데가 다 선수기 때문에 네. 잡으러 가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 재밌는 수가 등장했습니다. 아, 지금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지금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데를 다 악수를 하고요. 네. 이런 악수를 한 다음에 잡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뭔가 굉장히 인공지능적인 그런 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백의 의도를 비켜가는 거죠? 최대한 활용을 안 당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자, 흙도 중앙 쪽으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백의 의도를 간파했고요. 지금 이쪽에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내어줘도 된다. 지금 이것이 박하민 선수의 형세 판단이거든요. 네. 지금 거기가 성립이 된다면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안 됩니다. 두 점이 들어간다면 깔끔한데요. 너무 잘 됐는데요. 네. 박하민 선수가 잘 두네요. 그러네요. 네, 이런 바둑이 되니까 네.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판을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우세로 거머쥐면은 잘 놓치지 않는 선수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바둑이 어려운 것은 네. 이 형세 판단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또 이 요소요소를
한 번만 비켜가더라도 네. 정말 많이 따라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정확한 형세 판단도 필요하지만 이 판을 읽는 능력도 뛰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수에 대한 이 강약 조절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를 내주니까 네. 이쪽 정리. 또 여기도 깼고요. 네. 지금 아마 뭐 이런 데를 늘면서 아, 더 두텁게 되네요. 아, 네. 이것으로 개가가 충분하다. 지금 이런 뜻인데요. 전체 백돌은 지금 보강이 필요 없는 거죠? 뭐 여전히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가 선수고 아. 뭐 이런 데를 나가게 되면 못 살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도 막아서 보강을 했습니다. 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앙에서 집을 넓혀가야 되는 형세였었는데 오히려 중앙이 흙이 더 두터워진 것 같아요. 네, 지금 강등 선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형세가 맞춰졌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백은 중앙 대신에 하변에서 실리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것으로 좀 많이 축약을 했을지. 20집. 23. 뭐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35. 지금 흑집은 55집 정도가 났고요. 네. 그리고 20, 25, 30. 지금 42집의 두터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보면은 네. 뭐 역시 흙이 확실히 앞서 있는데요. 네. 뭔가 반전을 하지 않으면 네. 집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하변을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바둑도 좀 오랜만에 보는데요. 정말 보기 드문데요. 그만큼 오늘 네. 이 박하민 선수의 내용이 좋습니다. 정말 상대를 끈덕지게 하는 선수는 좀 대표적인 기사로 강동윤 선수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한 판을 정말 쉽게 내어주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역전승이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뭐 지금 이 박하민 선수의 흐름으로 가니까 전혀 기회를 못 잡고 있습니다.